깜짝 놀랐죠. 뭘요? 뭘까? 뭘 놀랐습니까? 주어가 뭐예요? 그 멤버들의 솔로 무대와 또 저희의 또 오후 변화가 놀랍지 않나요? 네, 사실 저희도 화터지의 응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니 다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했냐. 아니 재윤 씨 처음부터 너무 놀랬잖아요. 네. 너무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정말 한 음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저는 볼 거면 확실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보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기 있는 걸 봐요. 아 저기 있는 거? 네. 야, 너 눈 좋다. 아 보지 말아주세요. 아, 뭐 모른 척 해주세요. 그 영민 씨, 네네네. 한 번만 더 토스해 주실래요? 아 저는 재윤 씨 무대가 진짜 좋았어요. 네. 아, 좋았다고요? 그 재윤 씨, 제가 많이 그거 줬잖아요. 멋있다고. 아, 그 아, 일단 그 이번 솔로 무대 준비하면서 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노래가 맨날 그 제가 솔로로 발라드를 자주 불렀었는데 이렇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좀 준비를 색다르게 해봤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제가 영민이 형한테 좀 보여줬어요. 리허설 영상이랑 연습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영민이 형이 되게 흡족해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재윤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피드백도 많이 받았고 저는 안에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까지 했는데 아 재윤 영역 생각나네요. 이재윤 영역! 아 저기다 지금! 근데 저는 그 꼭 말하고 싶은 게 방금 오늘 재윤씨가 첫 번째 순서로 솔로 했잖아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계속 뭐 아쉽다 그러는데 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아쉽거든요. 아 그리고 또 다원씨도 되게 멋있게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해서 다음에도 이제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나가기 직전에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아 옷이 오늘 상당히 섹시하더라고요. 사영이 어머님들 오늘 오셨죠? 어머님 사영이가 맨날 엄마 찾고 엄마 어딨어? 잠시만요. 제 아빠가 이제 나와요. 아빠! 그럼 관계가 아 잠시만요. 관계가 이상해. 어쨌든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아들! 엄마가 너무 많아. 어? 이래 되나? 아 지금 이상은 너무 잘해가지고 이상이 형도 소감 먼저 한번 말해보세요. 나왔습니다. 아 이게 사실 어제는 너무 떨려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이와나 해봐다가 약간 이제 제가 뭐 굳이 막 나이에 구속받지 않고 사는 스타일이지만 그 말을 해서 더 웃으면 안 돼요. 더 이게 그 원곡 자체도 그 아이유님께서 그 활동을 되게 어릴 적부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때 나이 때 감정을 순차적으로 정리한 노래라고 들어서 저도 어느덧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그런 세대를 맞이할 그런 시간이 돼서 아유 너무 그러니까 아무튼 저의 그런 활동을 했던 그런 감정들의 변화들을 담은 그런 노래라서 옆에 래퍼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런 이런거든요. 이성이 형 네. 한번 따라 맞춰보라고 그러니까 판타지한테 우리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거 누구일 것 같냐고. 아 근데 영빈 형이 우리가 시간이 또 없다고 아까 말했잖아. 아무튼 그런 감정을 담은 저의 솔로 노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막둥이들 맞아. 네 우리 막둥이들도 오늘 또 하나 했어요. 또 한번 뭐 얘기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일단 그 휘영이의 소감을 먼저 듣고 네, 그 솔로 먼저 소감 듣고 그 다음에 펜스의 유닛을 오늘 조금 어땠어요?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어요? 우리 낮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휘영이가 원래 좀 밤 인간이거든요. 야행성인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멋져. 잘했어. 뭐 저희 아무튼 네 뭐 그리고 우리 세 명도 네 오늘 찬이 뭐 죽여줬나요? 어땠어? 네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항상 아쉬워서 네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아 아쉬움?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리허설 때는 네. 찬이한테 할 때 이제 가서 죽여라 네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대를 죽여라 이러는데 이게 본 공연이니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했지만 충분히 죽였을 거라 생각하고 태양은 뭐 워낙 근데 뭐 저는 사실 뒤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걸 다 보고 그다음 나가기 때문에 이제 왼쪽 찬이 오른쪽 이제 휘영이 안고 나갑니다. 이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숟가락 말고 젓가락 얹었습니다. 난 젓가락 남았어. 네. 자, 뭐 예? 네? 아, 뭐 말할 너무 안 좋지가 않죠. 아니 다른 건 그런데 아 너무 안 갔죠. 제가 진짜 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저희가 좀 더 가까이 가서 네. 그 판타지 분들과 좀 볼 때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그렇지, 그렇지. 뭐 자칫 못 치고 안녕. 하이 안녕. 안녕. 제 이름이 있고 제 이름이 많이